안녕하세요. 비효과 전문의 박성훈입니다. 지난 4월에, 4월 20일에 필리핀 비효과 학회 초청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이제 온라인 강의를 하나 진행했었습니다. 필리핀 학회 지금 현 회장이 닥터 준 제리얼이 이제 저희 병원에 와서 저한테 이수술 한번 배우고 갔었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인연으로 아마도 저를 초청한 것 같아요. 필리핀에는 아직까지 이제 이 팽창 임플란트 수술을 하지는 못하고 있어요. 거기 기구가 수입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의사들이 이제 이 수술에 대해서 관심은 굉장히 높아요. 왜냐하면 환자들 수요가 많으니까 그쪽에서도. 그래서 이제 기구를 수입해 보려고 이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마 뭐 학회 쪽이나 이런 쪽이 굉장히 적극적이니까 조만간 좋은 소식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회에서 그래서 이제 저희가 부탁받은 부분은 팽창 임플란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 거고 누구에게 이제 수술을 해야 될 거며 그리고 어떻게 하는가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강의를 해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강의를 진행했었고요. 끝나고 나서 이제 질의응답 시간이 있었는데 이 나라는 수술이 없으니까 별로 이렇게 질문이 디테일이 안 들어올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필리핀에서도 이미 이 수술을 배우기 위해서 미국이라든가 다른 나라에 가서 배웠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수술을 자기들이 준비하는 입장에서 어떻게 필요한 게 있는가라는 생각보다 굉장히 디테일한 질문들을 많이 받았었고요. 질문에 대답을 하는데 굉장히 열의가 있더라고요. 끝나고 나서 역시나 아니나 다를까 저희 병원에 배우러 오고 싶다. 제가 병원 시작하고 나서 올해가 한 10년 차, 10년 가까이 돼 가는데 한 5년 정도 지나고 나서부터 그런 이메일이 아주 자주는 아니고 이제 드물지 않게 오는데 저희 병원에 펠로우십이 있느냐 그러니까 펠로우십 과정이 있으면 한 1년 정도 하고 가고 싶다 이런 메일을 종종 받았었어요. 근데 이번에도 강의하고 나니까 펠로우십처럼 와서 보고 싶다 그런 메일들도 오고 근데 저희는 이제 개인 병원이니까 펠로우십 같은 그 과정은 없고 뭐 의사들이 와서 참관하는 건 얼마든지 할수 있다 그건 해도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안내해 주고, 그쪽, 뭐, 교수님, 젊은 교수님 한두 분인가 세분 정도가 이제 코로나 끝나면 그러면 한국에 오고 싶다. 코로나 전에도 오고 싶대요. 근데 그때 오면 우리나라는 자가 격리도 있고, 그리고 뭐, 요즘은, 와서 뭐 수술을 본다고 하더라도 코로나 없을 때만큼은 아니기 때문에 좀 코로나 정리되고 와서 저희가 준비를 제대로 할수 있을 때 보는 게 어떠냐. 그렇게 해서 기다리기로 했는데, 상당히 열의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수술이 가진 의미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이해를 아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때 필요한 게 있으니까 어느 나라든 비슷해요. 제가 보면은 그 약간 경제적 수준이 이제 좀 괜찮아지면은 이쪽 부분에 대한 사람들이 수요가 없는 게 아니라 있었던 수요가 좀더 확실해지는 것 같거든요. 그전까지는 의사들이 해결을 못 해주다가 이제 수요가 많이 올라오니까 그걸 해결해 주기 위해서 의사들이 이제 배우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현장에 가서 직접 보고 라이브 서저리도 하고 이렇게 하면은 조금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이제 그렇게 못해서 좀 아쉽긴 하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온라인 학회를 하고 나면 여전히도 우리가 이어져 있구나. 저는 해외 학회를 이렇게 자주 갔었고 해외 이제 동료 의사들이 많으니까 그냥 가끔 이렇게 연락하고 이러면 좀 되게 아쉬운 마음이 있거든요. 사람이 진짜 얼굴을 직접 봐야지 뭐 이렇게 좀 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근데 학회를 이렇게 같이 해보면은 뭐 얼굴 직접 보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아, 우리가 아직까지 이렇게 다 연결돼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뭐 그나마 좀 아쉬움이 좀 덜해지는 그런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학회 활동이 의사 개인의 그 자신이 하는 분야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연마하는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되게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뭐 가령 칼 같은 경우에 이걸 계속 쓰고 계속 갈아줘야지 날이 무뎌지지 않잖아요. 수술하는 의사들은 약간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의사는 직업 자체도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전문직이라는 직업들은 자기 전문 분야에 대해서 계속 연마를 해서 날이 무뎌지지 않게 해줘야 되는데, 진료만 보다 보면은, 그렇게까지는 잘안 되거든요. 왜냐면 환자들은 의사들하고 같은 수준의 의학 지식을 가지고 얘기하는 건 아니니까, 저희가 일방적으로 설명하는 그런 상황이라면, 이런 학회들은
비슷한 수준의 의학 지식을 가진 사람들끼리 서로가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나, 문제가 없나, 혹은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비교해보고 자기 생각을 점검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기 때문에 이런 학회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번에도 다시 느끼지만. 얼른 코로나가 좀 이렇게 잠잠해져서 직접 가서 만나고 이렇게 뭐 밥도 같이 먹고 와인도 같이 한 잔씩 하고 술도 마시면서 좀더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얼른 왔으면 좋겠습니다.